팀 제주의 선발입니다. 김동준 골키퍼, 정훈, 연재훈, 임창우, 김태환, 안태현, 카이나, 이탈로, 백승헌, 서진수 그리고 헤이스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심상민, 황석호, 임종은, 윤일록, 원두재, 고승범, 장시영, 김민혁, 김민준. 최전방은 주민규 선수입니다. 선수 명단이 있어요. 서진수 조금 더 들어갑니다. 좋아요. 네, 달고 네 발끝으로 막아내는 조현우. 아 프로킥이네. 과감했어요.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면서 서진수의 날카로운 침투였어. 아, 내려가서 중앙을 밀집할 경우 울산이 계속 주위를 도는. 하지만 자신들의 실수가 나왔어요. 슈팅. 네! 빗나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던 김규의 네. 주문의 슈팅. 각도나 자세 이런 거 상관없이 상당히 좋은 어떤 유효 슈팅의 각을 보여줍니다. 한번 기회가 오니까 네. 네. 아주 날카로운 슛이었습니다. 끊었습니다. 일부러. 김태환 이탈로. 이탈로의 패스 측면으로 서진수의 크로스. 기관킥으로 온사이드일까요? 그대로 지금 네. 그렇다고 한다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헤이스의 코너킥 멀리 가는데요. 임창호. 조현우가 또 한 번 불어 잡았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가까운 거리 슈팅이었는데요. 네. 선수 교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시영 선수 대신에 검원상 네. 선수가 들어갑니다. 제주가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반대쪽 역습에 나. 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천 선수입니다. 이대1에서 때립니다만 지금 석고 맞고 나갑니다. 네. 아, 너무 좋았던 찬스였는데요. 카이나의 왼발 올라갔습니다. 오! 자, 조현우. 조현우 튕겨냈어. 조현우가 이번에도 놀리지 않습니다. 이야! 다시 들어가는데요, 카이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경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너킥. 와, 조현우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국가대표 골퍼답네요. 야, 마음먹고 때렸는데요. 심지어 네. 바운드는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아예 의도적으로 찍어서 때렸잖아요. 네. 이번엔 오른쪽. 한번 접고 뚫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심지어 스윙. 김동준이 보여줍니다. 조현우에 이어서 이번에 반대편에 김동준 역시 하나를 보여. 야, 여기서 사실 수비가 조금 집중이 떨어진 공간을 내줬는데 예. 이어보고 잘 때렸거든요. 이거 반응합니다. 김민준 수비 두 명 사이로 넣어주었고요. 박스 안쪽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김민준이 띄워주는데 네. 이탈로 못 맞고 불절. 다시 아크사클 장면. 침투에 들어갑니다. 울산의 야. 움직임. 자, 빠져나왔어요. 어문사 코너킥. 네, 지금은 2대1 3자 연결이 계속 연결됐기 때문에 울산이 좋은 위치에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승부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 어떤 팀도 골망을 가리지 못하면서 0대0으로 종료가 됩니다. 유리 전화탄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제주도 저런 얼리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면 안태현이 중앙 쪽 울산 선수 한 명 넘어져 있는데요. 이탈로가 주고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이탈로 네트워크 슈팅. 자, 이탈로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유리의 마무리가 많이 아쉽습니다. 이탈로가 다 만들어줬거든요. 네. 완전히 시선을 수비수 네 명을 다 끌어줬는데. 뭔가 좀 이도저도 아닌 슈팅이 됐습니다. 자, 후반전은 이탈로가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제주인데요. 유리. 아, 헤이스. 헤이스. 헤이스의 침투 패스. 네트워크. 김태환 선수였습니다. 두 명의 움직입니다. 헤이스는 이제 후반전에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아와 있는. 예.
얼리 크로스 붙여보는데요. 네! 유리나탄. 밀어주는 패스. 어번상에게 향했습니다. 깨울렀는데요. 걷어냈습니다. 임창호 선수의 클리어링. 제주가 후반전에 라인을 좀 더 올리다 보니 횡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보야니치. 보야니치 밀어줍니다. 그리고 크로스. 코너 막으면서 코너킥. 전반전보다는 확실히 서로가 좀 치고 받네요. 예. 다시 들어가는 울산. 띄웠는데요. 골라인 근처. 자, 나가기 전에 볼이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파울이 들어갔네요. 바로 붙이겠죠 이거. 고현이치. 이펙트가 되지 않았어요. 약속된 플레이가 어긋났습니다. 아, 지금 앞에 동료와 약간 겹쳤나요? 예. 완전히 역으로 돌렸는데요. 아, 지금 구상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헤이스 따라가는데요. 공 살려냈습니다. 헤이스의 크로스. 진성욱이 기다립니다. 진성욱. 진성욱. 옆으로 살짝 끝나갑니다. 전반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주의 공격 숫자가 보강이 돼 있습니다. 예. 김민준 선수가 일단 빠집니다. 네. 원두재도 빠지는군요. 예. 그리고 울산도 일단 공격적인 변화인데요. 2선에 김민준을 빼고 전방에 야구를 넣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재를 빼고 공격 2선에 뛸 수 있는 아타를 넣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공격을 강화하는 형태예요. 제주는 홍준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홍준호 선수를 넣었다는 얘기는 일단 수비 쪽에 변화를 준 겁니다. 예. 갈래로 들어가네요. 진성욱 속도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고현이씨까지 제치면서 노력을 떠나갔습니다. 반대 비죠. 진성욱 선수의 반대 비였어요. 오른쪽이 약간 비어있어요. 왼발! 조현우의 정면이었습니다. 야구가 싸워봅니다만 못 잡았어요. 네, 임창호예요. 네, 임창호의 연결. 오! 반칙입니다. 네, 좋은 패스, 수비 이후에 패스까지 그리고 파울까지 이끌어내는 제주입니다. 야, 여기서 카드까지 나옵니다. 예전에 정호윤 선수가 35m 프리킥 골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임창호가 지나가고요. 정훈의 슈팅. 그러나 지금은 좀 많이 빗나갔습니다. 네. 고현이치 띄웠어요. 중앙쪽 갈레고. 자, 제주가 역습으로 나갈 수 있을지요. 유리도 유리 쪽 갈레고 유리 쪽이에요. 연결됐습니다. 유리예요.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유리 조나탄 다시 갈레고. 조현우. 야, 조현우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반응 속도는 어마어마해요. 왼쪽 측면 들어가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나 최종적인 정훈의 소비. 정훈이 준비하는데요. 프리킥 띄웠습니다. 머리 맞고 뒤로 흘렀어요. 네. 홍준호가 미친 골을 터뜨립니다. 야, 거의 무각이었어요. 이 장면에 일단은 지는 게 너무나 잘 떨어졌어요. 와, 골대 맞고 들어갔군요. 리어 네. 가까운 골대 맞고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거는 조현우도 못 막죠. 야, 그냥 때리게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심상민 선수의 유리도 지금 머리를 막 감아줬어요. 저희도 지금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약간 역금을 맞은 건가 싶었는데 그냥 네. 빨려 들어갔어요. 자, 바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홍준호 선수의 멋진 골에 힘입어서 홈팀 제주 유나이티드 1대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파이널 A로 진입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승점 좀 추가해줬고요. 예.